네, 안녕하세요. 제어공학을 담당하게 된 고경철입니다. 먼저 제어공학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어공학은 영어로 Contro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제어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제어공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제어 시스템, 제가 영어를 좀 자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죠. 컨트롤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과목이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 설계한다. 또 공학적인 설계가 무엇인가를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설계, 그러면 보통 어떤 제품을 갖다가 처음에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그쵸. 그걸 판매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공학적으로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크게 이 공학적인 설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엔 분석을 하게 되죠. 어떤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한 다음에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 구현을 한 다음에는 제대로 이게 구현이 됐나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시험. 이런 4단계를 주로 거치는데, 이 공학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전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뭐 25%, 설계도 한 25%, 거의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네 개의 단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디자인을 공학적인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한 것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임플리멘테이션, 그걸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구현을 하는 거죠. 만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테스트 또는 엑스페리먼트 해가지고 실험. 네, 오늘 영어를 많이 씁니다. 익스페리먼트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물론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어널리시스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보고, 그리고 테스트와 분석.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 공학적인 설계의 기본적인 4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공부하면서 실은 대부분 보면은 요 2번 단계에서 끝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또는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물리학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툴들, 디자인 툴들이죠. 무슨 설계 도구들이죠. CAD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는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널리시스는 일종의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시어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함께 공학적인 설계 중에서도 대상은 제어 시스템, 네, 컨트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공학적으로 설계하나, 이런 것을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어 시스템도 완전히 하드웨어와 실험을까지 다 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짧은 한 학기 동안에 저와 함께는 어떻게 제어 시스템을 잘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런 분석적인 기법과 그 다음에 설계하는 도구, 매트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설계해보는 과정을 연습해보는 것까지를 이번 과정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려면 교재도 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 계획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 과목을 딱 맡으면서 어떤 교재가 적당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정했어요. 예전엔 제가 일본 책, 오가타 책을 주로
테스트를 삼았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지은 지한 30년 가까이 된 책이라서 너무 좀 올드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기도 그렇고. 이게 안 정해지니까 강의 계획도 오늘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한 학기 동안 어떤 제어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나 이거를 하고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강의 노트 그리고 또한 10년 전에 제가 또 강의했던 이런 렉처 노트를 통해서 일단은 텍스트 없이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이강이동을 통해서 이클래스라고 하죠. 이강이동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때그때 PPT와 또이 칠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강좌로 해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동적 시스템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동적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강의가 자료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다이내믹 시스템. 네. 동적 시스템이라고 하죠. 동적 시스템. 네. 그래서 이 동적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자동차도 일종의 그렇죠. 자동차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 그렇죠. 스마트 자동차. 네. 모빌러티 또는 뭐 카. 이런 말 많이 쓰죠. 또 이런 시스템들은 주로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이죠. 기계적인 시스템.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시스템과, 근데 기계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자동차가 스스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엔진이라는 열적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서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열적 시스템. 아, 여기를 영어로 쓰고, 네, 미안합니다. 또는 여기를 열적 시스템. 네. 열을 가하면 열에 의해서 어떤 기차가 팽창한다든가 이러한 시스템도 일종의 동적 시스템이죠. 또 하나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전자기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기적 시스템. 네. 이것을 일렉트로 마그네틱 네. 시스템. 이게 다양한 동적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적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기계적 시스템과 전자기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적 시스템부터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죠.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매스를 갖습니다. 일단 매스를 갖고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바퀴가 달렸다고 칩시다. 지면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이런 아주 자동차를 그냥 지면에 평평한 지면에 이렇게 놓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자동차를 예를 드는데 뭐 자동차의 모양은 안 그렸어요. 그냥 매스 질량만을 갖고 있는 어떤 자동차고 바닥과는 이렇게 바퀴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걸로 한번 자동차를 아주 심플 이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가하면 어떤 F 힘을 가하면 네, 얘가 속도를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힘을 받으면 속도에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뉴턴의 힘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죠? 네,
m의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한 것은 뭐랑 같다? 네, f와 같다. 그래서 힘을 받으면 어떤 속도의 가속이 생기는 그러한 과정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하죠. 뉴턴 슬로우, 뉴턴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속도의 가속도가 생기고 위치는 또 속도의 적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얘의 어떤 고정점으로부터 얘가 움직인 거리, 얘가 어떤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어느 위치까지 움직이게 됐다 치면 이 거리 x는 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는 시간에 대해서 네, 속도 부위를 적분한 것과 같은 적분식은 어떻게 씁니까? 네, 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 네, 이렇게 해서 적분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미분해 주면은 결국은 dt분의 dv는 네, dt분의 dx는 이렇게 되죠. v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 뉴턴스 로우를 1번식으로 하고 여기를 속도를 미분한 것을 2번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2번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m dt 그쵸? 스퀘어분의 dx 스퀘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쓰죠? 여러분들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이렇게 씁니다. d 스퀘어 x는 dt 스퀘어 이렇게 스퀘어가 뒤로 넘어가죠. 요건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 배운다고 치고, 네. 요렇게 1번식이 3번식으로 표현되죠. 네. 네. 또는 요걸 좀 줄여가지고, m에 x에 두 번을 다 덧붙여, 더블 닷은 f.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1번식도 뭐, 우리가 다섯 형태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m에 x에 v에 닷. 그쵸. 는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적인 시스템은 요 식을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 두셔야 됩니다. 결국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속도의 1차 미분은 힘에 비례하는 비례 방정식이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위치의 2차 미분은 가속도가 되죠. 역시 힘에 비례하는 식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뉴턴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미케니컬 동적 시스템의 예입니다. 자, 그럼 요 식으로부터 제가 우리가 제어 시스템의 1차 기계적인 시스템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속도를 제어하고 싶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도를 제어한다. 자,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면 한 60km/h 속도로 쭉 달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자동차의 F를 얼마를 인가를 하면은 내가 60km 속도를 갈 수 있을까요? 이걸 결정할 때는 많은 요인이 필요하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어떤 속도를 원하는 레벨까지 이렇게 쭉 올리고 싶을 때는 적절하게 힘을 인가를 해서 이 힘을 잘 제어해 가지고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공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를 예를 들면 60km/h의 속도로 유지하도록 얼마나 에너지의 자동차를 인가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조교님 생각해 보시겠어요? 60km/h로 어떤 자동차에 얘는 힘을 가해야 속도 60km를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얼마나 주어야 되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죠. 네. 얘가 60km/h로 최종적으로 이게 목적지가 세크가 아니죠. 그때 얘한테 인가하는 힘. 자, 힘을 뭐 시간당 뭐 F를 일정하게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상한 형태로 시간당 변하는 값으로 줄 수도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엔진을 딱 시동을 걸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무하고 가속도를 주면서 올려가다가 적정하게
속도 조절했다면 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어떤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밟았다가 왔다 갔다 흔들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일정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훅 밟았다가 나중에 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간에 따르는 다양한 FT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파일, 어떠한 시간에 따르는 FT를 결정해야 얘가 적정한 순간에 60km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좀 단순한 좀 빠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먼저 언제라는 게 빠졌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60km?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뭐한뭐 5, 6초 내에 그쵸? 그냥 목표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한 1분 내에 천천히 속도를 부드럽게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고 속도를 서서히 내서 60km까지 목표 속도까지 1분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신이 급한 사람은 막훅 맥시멈으로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거의 바닥까지 밟아가지고 그냥 뭐 타이어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날 정도로 급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목표 속도를 어디까지 내가 한다는 데에는 뭐 하나 빠졌어요? 네, 또 하나의 조건이 빠졌어요. 두 번째 조건이 또 뭡니까? 네. 자동차의 질량. 아니, 자동차라는 게 소형차도 있고, 그쵸? 대형차도 있고, 뭐 중형차,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전차, 뭐 자전거도 뭐 자동차 일부라고 할 때, 수많은, 대상의 매스가 크기는 질량으로도 개변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빨리 60km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어야, 도달할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나나요? 공기 저항 같은 건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공기 저항? 네. 자동차가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벌써 공기가 앞에서부터 부딪히게 되고, 그걸 드랙 포스라 그래가지고, 이 드랙 포스에 의해서 자동차의 진행 속도를 막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 드랙 포스는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커져요. 따라서 저속에서는 공기 저항을 못 느끼는데, 속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대기 중의 공기 마찰로 인해서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세운 식이 뭐죠? 네. 매스 m의 dt분의 dv. 네. 어떤 가속도는 힘의 비례를 하는데, 여기에 공기 저항에 의한, 네. 마찰력이 존재를 합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댐핑 코어피션트, 어떤 비례 상수가 있고요. 댐핑 코어피션트라고 하는데 비례 상수가 있고 속도에 비례되는 저항력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속도가 디자인을 잘해도 이 공기 저항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 마찰로 인해서 속도가 높을수록 큰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과서는 B로 쓰기도 해요. 그럼 B로 한번 써봅시다. B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요 형태를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라고 합니다. 왜 미분 방정식일까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코어피션트, 매스는 일정하니까 코어피션트고요. B도 코어피션트죠. 그러면 이제 요의 v가 이제 속도 시간에 따르는 네 양쪽으로, 근데 한쪽은 1차 미분, 아니 미분이 아닌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으로 쓰면 다시 한번 얘를 펼쳐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m dt dv 그다음에 플러스 bv f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Differential Equation,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학적 설계를 할 때 1차적으로 제어 대상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분석 단계에서 바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어떤 그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분석을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엔 우리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제어공학을 배울 때는 라플라스 변환부터 시작했어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미분 방정식과 상당히 뭡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미분 방정식과 굉장히 직결되는 수학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학기에서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기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결과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어떤 자동차가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힘과 가속도의 관계, 마찰력까지 관계에 나왔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요, 어떤 시간 도메인에서 네, FT가 정의가 되면 이건 T 도메인이라고 하고, 다음 S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 도메인은 복소수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S 도메인에서는 얘를 라지 F에 S라는 함수를 쓰는데, T 도메인에서 정의된 어떤 임의의 함수를 S 도메인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네. 정의는요, 이 FT를 한번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수함수 마이너스 ST를 붙이고,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바꾼 거. 요것을 우리는 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식만 그냥 알고 넘어가죠.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몇 가지 샘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텝 함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크기가 1인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 학기에서는 전부 유도를 했는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램프 함수라 그래가지고, FT가 네, 그냥 T로 주어지는, 기울기가 1인 이런 T로 주어진 1차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네, S2분의 1.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FT는 네, 코사인 오메가 T는요, FS는 네, 바로 S2 오메가 스퀘어분의 네, 오메가 스퀘어로 표현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FT는요, 2의 마이너스 AT 이런 지수함수, 자연을 놓고 2라고 그러죠. 그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네, S 플러스 A분의 1. 요것만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이런 상수 1은 S분의 1, T라는 1차 함수는 S2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삼각함수는 S2 오메가 스퀘어분의 오메가 스퀘어, 2의 마이너스 AT 승이라는 지수함수는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교과서 몇 가지 참고자료만 봐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다양한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어공학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죠. 제어공학, 저와 함께 제어공학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고, 제어공학은 어떤 제어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학문이고, 공학적인 설계라는 것은 분석과 설계, 구현과 시험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분석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적 시스템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 동적 시스템에서는 그것의 동적 시스템의 운동 변화를 묘사하는 그런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자동차에 해당되는 기계적인 시스템은 힘과 속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힘과 속도 그리고 마찰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동차의 운동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좀더잘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간 과정을 살짝 생략한 채 라플라스 변환은 기본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복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주는 변환이다. 그리고 다양한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다 해볼 수 있지만, 결과식만 쓰자 그러면 스텝 함수, 그다음에 램프 함수, 사인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네 가지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운동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모델링 되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어떤 매스 m이 힘을 받아서 자, 속도 v가 나오게 되는데, 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따라서 속도에 비례하는, 그쵸? 어떤 우리가 마찰력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기회를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네, M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것에, 그쵸? 자, 속도 FT라고 하자. 함수의 시간 T에 대해서 우리는 BV,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항을 다시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네, D분의 DV는, 네, BV, FT,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미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라플라스의 이제 이런 특성상, 라플라스 특성상, 어떤 함수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다고 이렇게 또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네, FT라는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것을 FS라고 한다면, 1차 미분. 그쵸? 그 1차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네, SFS와 같다. 하고 원래 마이너스 F0와 같다라는 걸 많이 쓰는데, F0는 보통, 우리가 0으로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원함수에 S를 곱한 것과 같다.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미분. 2차 미분은 두번 미분한 것에 대해서는 DT2의 FT. 어떤 함수 FT를 2차 미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요, 네, S2 FS와 같다. 여기도 사실은 뭐가 또 빠지냐면, 마이너스 F0, 그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또 빠지죠? 뭐, 이게 형이 더 들어가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 요거군요. 네. S, F, 0와 같다. 이렇게 되나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우리는 뒤에 그 상수항을 좀 빼고 여기까지를 보통 라플라스의 디퍼렌셜 특성이라고 합니다. 미분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플라스의 어떤 특성, 시어림이라고 하는데요. 라플라스의 어떤 특성을 알려주는 1차 시어림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네, 선형성이라고 그러죠. 리니어리티. 이것도 하나 하죠. 그래서 어떤 함수 FT와 뭐 GT가 있다 그러면, GT의 뭐 알파와 베타가 상수라 곱해진 것에, 네,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원함수 FT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것은 FS고요. 그 다음에 GT가 라플라스 트랜스 된 것은 GS라고 한다면 그것에 각각의 요 상수항이 이렇게 들어간 것과 같다. 이것을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 이 라플라스의 디퍼렌셜 시어림과 선형성 시어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전달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이 과정까지도 웬만한 자동제어 시간에서는 한 주 수업이 되죠. 근데 저는 이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수학적인 과정을 좀 생략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dt분의 dv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전체 함수로 네, 요거를 이렇게 빼서 전체 그쵸 m의 dt분의 dv 네 dv 요걸 한번 달아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상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시간 t가 다 생략되어 있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풀로 써주게 되죠. 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깨끗이 써야 수학이라는 거는 오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써주고 네. 그러면 1차 그 시어림에 의해서 요 리니어리티 시어림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죠? 네, 상수 계수는 그대로 m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네, dt분의 dvt 요것을 빼주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b로 바깥으로 빼지고 라플라스 네, vt 이렇게 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라플라스 자 m과 b가 마치 알파와 베타와 같은 거고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이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한 것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두 번째 시어림은요 여기서는 바로 디퍼렌셜 시어림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디퍼렌셜 시어림을 쓰게 되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m의 여기서 1차 미분한 것에 그 디퍼렌셜 시어림에서는 SFS와 같다 그랬으니까 SVS와 같다로 변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네 그냥 VS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디퍼렌셜 이퀘이션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식을 우리가 1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좀 나눠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네, 여기는 이제 라플라스 특성이니까 그 일식으로부터 다시 쓰게 되면은 네. 오른쪽 항 어떻게 됩니까? ms 네. mss죠. 자, m SVS 플러스 BVS는 자 오른쪽 항에 FT가 있었을 테니까 FT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라지 FS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이렇게 되죠. 이것이 2식이 됩니다. 자 요 2식이 우리가
이것을 라플라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스를 이용한 트랜스퍼, 전달 함수다.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데, 라플라스를 이용한 전달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것도 없습니다. 그럼 vs로 얘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네, vs, 다음에 fs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FS라고 하고 출력을 V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입력을 분모항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분자항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분수식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MS 플러스 B분의 네, 1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여기가 입력항, 네, 인풋이 되겠고, 요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출력항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뭘까요? 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나왔죠. 요 부분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식 전개를 하나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미케니컬 시스템이 딱 주어졌어요. 미케니컬 시스템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아까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첫 시간에. 어떤 기계적인 동적 시스템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시스템의 어떤 동적 다이내믹스를 결정짓는 인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매스라는 질량도 있었고 또 공기 마찰 계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힘을 가하면 네, 속도가 나오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어 대상이 속도라면 이 속도를 어떻게 어떠한 속도까지 내기 위해서 어떠한 입력을 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훌륭한 제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한 제어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이 제어 문제를 뭐라 그러죠? 결정짓는 역학. 그것을 운동 방정식이라 합니다. Motion Equation.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운동 방정식은 또 뭘로 표현되죠?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고 해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바로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제어 시스템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T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 전환을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두 가지 라플라스 특성이 있는데, 한 특성은 뭐라고요? 네, 디퍼렌셜 시어림. 디퍼렌셜 시어림이 있어가지고, 어떤 1차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 미분은 하지 않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S를 곱한 것과 같다. 그것을 하나 특성을 이용하고, 두 번째 특성이요. 리니어리티. 어떠한 슈퍼포지션과,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네. 슈퍼포지션과, 그 다음에, 어떤 비례함수, 비례사항을 해주게 되면, 더한 거는 더하기로 분해가 되고, 곱한 거는 곱한 거로 분해가 되는, 그러한 비례와, 그리고, 네. 더해지는 요 선형성을 이용해서,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 요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라고 그랬어요. 전달 함수. 전달 함수의 꼴로 뭐 나주게 되면은 네,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이 요러한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풋을 분모로 그다음에 아웃풋을 분자로 놓게 되면은 전달 함수가 나오는 과정.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의 S 오퍼레이터의
분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분수식이라고 하죠. 분수식, fraction, fraction equation이라고 하는데요. 분수식의 형태로 써주는 것이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는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미케니컬 시스템의 마델을 세울 때 모델링, 모델링을 모델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모델을 세울 때에는 주어진 개를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네,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그렇죠? 이 함수로 분수식의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걸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칠해서 네, 저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m 매스와 네, 마찰 계수 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요. 힘이 들어가서 fs가 들어가서 속도 vs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변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계적인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박스. 블록이죠, 블록. 네모 박스. 이것을 네모 박스로 블록으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화살표. 이것을 인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엔터링, 들어간다. 그래서 coming in, incoming arrow. 들어가는 화살표. 또 나오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outcome arrow. 나오는 화살표가 표시되고, 그 안에 뭐가 표시됩니까? 전달함수. transfer function.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가 주어지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써줘야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은 아,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면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단계로 거치게 돼요.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까지 갔죠. 근데 오늘 벌써 오늘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네. 어떤 제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제어 대상이 딱 있어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네. 아까 ms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블록더가 있고, 여기에는 입력이 fs가 들어가고, 네. 출력이 vs가 나온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더의 그램은, 마치 한글로 쓰게 되면은 네, 입력분의 입력의 전달함수와 출력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이 전달함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입력을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출력은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입력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하게 되면 출력이 나온다.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그러면 출력 vs는요, 전달함수, 그쵸? ms 플러스 b분의 fs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 뭐 이걸 분의 1로 해가지고 곱하기 뭐 fs 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쓰는 것이 되겠고, 아까 제가
입력본의 출력을 쓴다 그럴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FS는 네, VS 네, MS B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다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다. 그럼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네. 미케니컬 시스템은 입력이 힘이고 힘을 가해서 그쵸? 이때는 시간 도메인이니까 그냥 소문자를 쓰죠. 그 다음에 출력이 속도다. 그러면 미케니컬 시스템이 뭐라고 해주면 입력이 힘이고 출력이 속도다.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그것을 라플라스의 전달함 수를 쓴다 그러면 이제는 외워주는 게 좋겠어요. 네, 그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계수가 있는데 매수 m과 마찰 계수 b가 있다 그러면 네, ms 플러스 b분의 1이다. 이걸 외워주세요. Keep in mind. 네, 약간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매스 m이 s가 곱해지고 1차 미분이라 그랬죠. 플러스 미분의 1의 형태로 전달함수를 갖는다. 뭐라고요? 전달함수를 갖는다. 그리고 입력은 화살표로 들어간다. 출력은 화살표로 나온다. 전달함수는 네모 박스를 그린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이 딱 어떤 시스템의 메카니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전달함수로 쓸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제어 시스템을 다룰 때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그다음에 다시 전달함수는 이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출력 부위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예, 출력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다. 이렇게 쓰고. 다시 예를 보고 어떻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입력을 분모로 놓고, 출력을 분자로 놓고, 다시 전달함수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를 그냥 아예 머릿속에 확 박았으면 좋겠어요. 메카닉 시스템이 다이나믹 시스템이 주어진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요?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미카니컬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전달 함수를 쓸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요 피지컬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이런 피지컬 마델링이라고 하고요. 무슨 마델링이요? 피지컬 마델링. 그다음에 블록 도를 그리기 때문에 이걸 블록 선도. 세 번째 이것은 라플라스의 트랜스폼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달 함수. 전달 함수와 블록 도, 피지컬 마델 이세 가지가 머릿속에 주르륵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제어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러한 표현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제어공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전달함수, 블록도, 그리고 피지컬 마델러부터 전달함수로 이어지는 이런 라플라스 전달함수를 통한 수학적인 마델링, 동적 시스템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연때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다양한 신호 해석과 안정도 해석 그리고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제가 또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상세한 백그라운드들을 또 많이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 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